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보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담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보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고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담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너바요세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승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고향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추석의 고향을 찾는 이유도 부모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물리적인 고향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앙의 고향입니다. 육신의 부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모입니다. 우리에게 나의 영적인 부모가 있고 그리워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고향으로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난 날 진정한 고향인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야곱의 고향에 대하여 배워보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보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멘. 이삭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리브가와 믿음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 에서는 두 명의 가난한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이삭은 야곱만큼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믿음의 결혼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야곱은 또 총각으로 있으면서 인간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형 에서에게서 영향을 받지 않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장 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세상 여자나 세상 남자를 따라가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3절과 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은 야곱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전에는 속아서 축복했지만 이제는 야곱이라는 것을 알면서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야곱을 축복하죠. 하나님이 야곱을 복주시기 기도합니다. 야곱에게 자녀와 땅을 복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야곱의 태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민족이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물려준 축복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물려주신 복입니다. 야곱이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도록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삭에게 줬고 이삭은 아버지와 자신이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야곱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재산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승하지 않는 에서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재산을 물려주면 자립심을 해치기가 쉽습니다. 노력이 없이 얻은 재산은 돈의 소중함을 모르게 하죠. 이삭은 야곱에게 재산보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물려주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물려주었습니다. 이처럼 조상으로부터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물려받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현재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기보다 명예에 있었고 아내에 있었고 자식에게 있었고 물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삽니다. 고생을 많이 합니다. 나중에 아들 요셉이 살아있는데 죽은 줄 알고 여러 해를 슬퍼합니다. 야곱은 자신 스스로도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노년이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진정한 행복을 맛봅니다. 자신이 스스로 복받은 자임을 알고 자신의 복을 바로와 자식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하여튼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물려받은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 믿음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고 믿음의 3대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훌륭한 믿음의 선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고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고라비더라. 아멘. 아멘. 결국 야곱은 이삭의 방향대로 바단 아람까지 800km를 걸어갔습니다. 이삭은 외삼촌 라반에게 갔습니다. 브두엘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들이고 라반은 브두엘의 아들이고 리브가의 오빠입니다. 브두엘은 야곱의 외할아버지며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결혼을 위하여 믿음의 가정인 라반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6절과 9절을 보십시오. 에스가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한 이유가 나오죠.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에게 믿음의 결혼을 부탁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는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는 부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바딴 아람으로 가는 야곱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나안 아내가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에서는 이를 보고 그래도 믿음이 있는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세 번째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믿음의 모양은 있었지만 내용이 없었습니다. 에서는 믿음의 결혼에 대한 분명한 소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결혼했던 것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 결혼한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으로 그의 믿음은 당대에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결혼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의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가치관이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야곱은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인생의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오랫동안 살던 고향집을 떠나 루스 들판에서 베개가 없이 돌베개를 메고 자고 있습니다. 야곱은 3일 길을 걸어왔습니다. 앞으로 700km는 더 가야 합니다. 주위에는 짐승들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언제 도둑이나 강도가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맹수나 뱀이 나올지 모릅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캄캄한 밤이 오면 멀리 있는 별이 보이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사람들은 아무도 야곱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했습니다. 야곱은 꿈에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하늘 끝까지 다 있었습니다. 하늘나라까지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다리는 인간이 놓은 사다리가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사다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죄와 죽음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로 가는 사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이 사다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높은 곳을 올라가려고 할 때 사다리는 정말 고마운 존재죠. 사다리가 없으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향에 갈 때 막히면 고향에 갈 수가 없죠. 이처럼 우리는 천국에 도저히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유일한 길이요 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다리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다리는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한 발짝씩 한 발짝씩 하나님 나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하는 야곱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야곱의 진정한 고향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야곱은 꿈을 꾸면서 자신이 고향을 떠나온 나그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야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준 것과 같은 동일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듯이 야곱이 누워있는 땅을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동서남북으로 편만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나아가 야곱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야곱을 통하여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 한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려고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야곱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고자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으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는 원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야곱이 이런 꿈을 꾼 대로 야곱의 미래는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꿈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꿈을 꿀 수가 있죠. 야곱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을 꾸려면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거하게 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세에 하나님은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청년은 환상을 보고 어린이는 예언을 하고 늙은이는 꿈을 꿉니다.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꿉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꿈은 미래의 나침반입니다. 하나님은 꿈대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큰 민족을 이루는 꿈을 주셨고 그 꿈대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도자가 되는 꿈을 주셨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의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을 세계에 나누어주는 세계 선교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어야 합니다. 꿈은 구체적입니다. 또렷한 영상이 보이고 소리가 구체적으로 들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체적인 꿈을 꾸어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 꿈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꿈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심리학적으로 꿈은 무의식의 표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꿈을 통하여 깊은 내면의 세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꿈을 꾼 것은 그것을 마음속 깊은 곳 잠재의식 속에서 원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이런 꿈을 꾸게 되었을까요? 야곱이 꿈을 꾼 내용은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과 같습니다. 야곱은 이삭이 자신에게 축복한 내용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 꿈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꿈에 그의 내면에 깊이 있는 것을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꿈을 꾸기 위해서는 좋은 꿈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잠재의식 속에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잠재의식의 세계에서 생각이 필요합니다. 사단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근거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꿈을 꿉니다. 꿈에 악마가 나타나고 망하는 꿈, 쫓기는 꿈, 저주받는 꿈, 죽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임하며 우리의 미래에도 그것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려면 말씀에 기초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주시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합니다. 우리의 저주를 청산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려면 말씀에 기초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합니다. 우리의 저주를 청산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좋게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좋은 꿈을 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6, 17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 그곳은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이 사다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알면 경외심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문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부부가 살면서 부부를 인격적으로 체험합니다. 사람들과도 서로 만나서 서로를 체험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체험해야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 광야 같은 세상도 하나님 나라로 바뀝니다. 사막과 같은 것도 하나님의 집으로 바뀝니다. 꿈을 꾼 후 야곱은 서원 기도를 합니다. 베델은 그의 첫 신앙을 출발합니다. 우리의 첫 신앙을 출발한 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베델은 야곱의 영적인 고향이 됩니다. 그의 진정한 고향이 하나님 나라임을 깨달은 곳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야곱이 루서에서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는 베게로베였던 돌을 가져 기둥을 세웁니다. 그곳에 기름을 붓고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예배당이라는 말입니다. 천당이요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이삭은 그 단에 번제로 올라갑니다. 이삭도 제단을 쌓습니다. 야곱은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이 나중에 성막으로 성전으로 발전합니다. 지금의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됩니다. 야곱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야곱의 서원 기도에서 몇 가지를 배웁니다. 서원 기도는 나에게 임한 말씀에 기초하여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잡고 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 말씀 중에서 자신이 은혜 받은 한 말씀을 붙잡고 서원합니다. 서원 기도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다시 고향에 돌아갈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서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도 당연한 것을 가지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믿져야 본전인 것을 서원합니다. 인간적으로 그 문제는 해결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경우에 서원합니다. 야곱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드리고 십일조를 드릴 것을 서원드렸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3대 의무입니다. 교회의 의무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셋째 십일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서원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상들의 하나님, 선배들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과 후배들에게 나의 하나님을 계승하여 주는 것입니다. 아멘.